31만 753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캐리소프트입니다. 캐리소프트는 2014년 10월 유튜브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 채널을 시작으로 어린이 방송국 캐리TV로 성장한 어린이와 가족 콘텐츠 IP 전문 기업인 키즈앤드패밀리 콘텐츠를 기획, 제작하여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오트, IPTV, CATV 등의 다양한 플랫폼에서 자체 채널을 운영 동사는 2022.2분기 MMORPG 게임 개발사인 멘티스코와 합작하여 메타버스 블록체인 게임 캐리버스를 개발하고 있으며 2023.1분기 글로벌 론칭 예정. 기업 개요 -2014년 10월 유아동 디지털 콘텐츠의 제작 및 유통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에 본사를 두고 있음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로 알려진 캐리 언니를 비롯해 엘리, 케빈 등 캐릭터를 활용한 콘텐츠 IP, 지적재산권 를 보유하고 있음 -유튜브 등 다양한 동영상 플랫폼과 지방방송국을 통해 콘텐츠를 유통하고 라이선싱을 통해 도서, 완구, 교육, 식음료 등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 확장 재무 -캐리와 친구들 MD 판매가 호조를 보인 가운데 기업들의 광고 집행 확대에 따른 광고 대행 부문의 성장으로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의 매출 성장 시현 -큰 폭의 매출 성장에 따른 영업비용 부담 완화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손실 규모 축소, 관계기업 투자 처분 이익 발생 등으로 법인세 비용 발생에도 순이익 흑자 전환 -외부 활동 증가로 오프라인 공연 사업이 재개될 것으로 기대되며 캐리와 친구들 IP를 활용한 상품 및 콘텐츠 라인업 확대 등으로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망. 2022년 12월 16일 기준 장마감 캐리소프트의 시가총액은 629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캐리소프트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151위입니다. 캐리소프트의 상장 주식수는 696만 1196주입니다. 캐리소프트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캐리소프트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22.6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41.49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32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763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7.5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70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5.06배, 178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쌓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7억 원, -24억 원, -23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0억 원, -40억 원, -20억 원입니다. 캐리소프트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37번지 73%이고 유보율은 269.05%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60.02이며 전일 대비해서 0.95-0.04%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17.41이며 전일 대비해서 5.27-0.7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캐리소프트의 2022년 12월 16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9,04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9,030원보다 1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8,468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캐리소프트의 종가는 9,040원이며 주가가 캐리소프트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캐리소프트의 종가는 9,040원이며 주가가 캐리소프트의 240일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18%이므로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가 벌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금일 캐리소프트는 거래량 150만 2817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3845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70만 5,114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6만 5,123주, 한국증권에서 12만 400내순세주, NH투자증권에서 11만 4,649주, 삼성에서 8만 605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70만 5,266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8만 5,488주,
한국증권에서 124,700예순주, NH투자증권에서 10만 600신세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8만 300신한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6,284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공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캐리소프트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